경찰 체포까지 딜레이가 됐던 이유는 아마 경찰이 더 확실한 증거들을 모으려고 바로 처벌하지 않고 계속 조사하고 지금 수사가 안 돼. 그런 걸로입니다. 그런데 이 보이스는 저희가 공개된 증거를 안 되죠. 너무 모든 게 뿌리를 가리키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근데 그런 경험이 두 번이나 있는데 설마 못한 거 아니겠지 해도 마음 한편으로는 설마 아니겠지라고 생각합니다. 그렇지 않아요?
본인이 자기 죽이려고 했다는 의심을 몇 번이나 했는데도 계속 같이 살면서 지낸 것도 대단하네요. 애가 셋이나 있었잖아. 술을 마셨는데 아무렇지 않았을 수도 있는 거잖아. 지금 한 명이 이제 착정하고 같이 산 사람이 착정하고 달려보는. 수호차를 계속 도전했지만 그래서 바로 근데 그리고 결국 2001년 10월 그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는데요. 그런데 더 분노할 사실은요, 라자노프 역시 분명히 본인을 좀 무난이었습니다. 코스로 한번 해볼까? 코스.